어필력이 조금 괜찮습니다. 네. 히트. 쫓아가다 버렸다. 잠깐만. 부실이다. 안녕하세요. 런커 팜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추자도에 나왔습니다. 추자도에 나와서 어제 잠깐 워밍업으로 낚시를 하고 못 잡았는데 오늘 여기 공여라는 포인트에서 지금 플러깅, 이 플러그를 가지고 플러깅을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가을 시즌인 만큼 좀 큰 사이즈의 부실이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큰 사이즈의 펜슬로 지금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부피 있는, 좀 많이 부피 있긴 한데 이거 부피 있는 걸로 좀 사이즈를 키워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피딩 저기 피딩 보이 찍히나? 여기 피딩 하는데 지금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가보자. 가위 트림 괜찮? 지금 아침 시간이고 썰물이 아직까지 가고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 조류가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조가 5시쯤이라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플러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피딩이 곳곳에 지금 피딩을 하는데 조금 저는 큰 사이즈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피딩을 하는데 기본적인 액션은 다이빙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다이빙 펜슬이고 다이빙 액션을 넣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사이즈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서 와서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항상 집중해가지고 이 앞에 피딩은 계속 하는데 좀 사이즈가 큰 애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베이트가 없네요. 아마 베이트 사이즈가 작아서 쫓아오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요 앞에까지 왔네. 지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버로 실버 80g대. 지금 유속이 좀 죽는 시간이라서 플러깅에 쫓아오질 않으니까 일단 지깅으로 전환해서 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좀 작은 사이즈를 계속 피딩을 하고 지금 지깅으로 전환을 해서 좀 롱지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지금 쇼지그도 챙겨왔습니다. 쇼지그 챙겨서 한번 얘네 지금 작은 베이트, 요만한 베이트를 먹는 것 같아서 맞춰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딩이 되게 많은데 수심은 그렇게 안 깊습니다. 유속이 죽을 때만 여기는 추자는 지깅이 가능해서
유속이 빠르면 지깅이 불가능합니다. 물이 좀 죽었을 때 시도를 해보고. 자, 다시. 쫓아왔는데. 쫓아왔어. 자, 메탈이 쫓아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만한 타입의 쇼지그가 있는데, 그걸로 전환을 하면은, 어떻게 바이트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도 지금 피딩을 하는데, 엄청 천천히 유영하네. 이게 보이는데. 피딩 저기, 와, 좀 많다. 베이트. 자, 바닥에서 세 번 피치. 사이즈는 별로 안 큽니다. 아유, 재밌네. 와, 씨. 떠야 되는데, 이거. 방어다, 방어. 이거 어떤 들지? 나 지금 방어인데. 오씨. 왔다, 힘 봐라. 자, 지금 뭐가 뜰채랑 이런 게 없어서 줄 잡고 올리겠습니다. 어이, 설 걸렸는데? 와, 무거워. 으아차. 방어입니다, 방어. 자. 가만있어. 한 60 정도 되는 방어입니다, 방어. 좋습니다. 자, 롱지그 80g에 유속이 죽는 시간에 플러깅보다 이제 지깅으로. 좋습니다. 자, 아까 바이트를 바닥에서 한 4번 피치인가? 그 정도에 받았는데. 자, 지금 사용하는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들급 장비입니다. 10.3피트 XH 정도 스펙이고, 이 XH는 회사마다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람수를 말해드리면 30g에서 100g 정도 사용하는 로드고, 10피트 정도, 릴은 6000번, 합사는 2호, 쇼크리더는 40파운드. 조금 합사가 얇습니다. 합사를 얇게 세팅을 했고, 지그는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액션이 화려한 지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늘은 트윈훅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더 지금 유속이 죽는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몇 마리의 바이트를 더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날은 흐리고, 아까 아침에 비 왔는데 지금 비는 다행히 그쳤고. 조류가 있어서 합사를 좀 얇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 큰 사이즈 물면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조류가 센 곳이기 때문에 합사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2호 정도로. 이 정도 스펙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컬러를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 컬러를 한번 바꿔보자. 자, 이걸로 핑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아, 바람이 조금 더 세지네. 바람이 좀 더 세집니다. 다행히 여기 뒷바람인 구간이라서 좀 괜찮은데. 오, 야, 이거 크다, 이건. 자, 지금 핑크 계열로 탐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핑크는 아침 시간이나 좀 작은 대상어종한테 어필력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또는 작은 대상어종을 상대를 할 때 효과가 있는 지그 중 하나입니다. 지깅에 반응이 없는데 한 두세 번 던져보고 저 옆에 키트 쫓아오다 물었다. 아, 야, 이거는 운이 좋았습니다. 쫓아오다가 물어가지고. 우와, 잠깐만, 부실이다. 자, 지금 부실, 와, 쫓아오라, 부실이. 우와. 자, 힘 좀 빼고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위험해가지고. 많이 떠있네. 아! 아! 빠졌어. 다 잡은 겁니다. 여기 다 잡은 거. 아! 손맛만 본 걸로. 자, 다시. 부실이네. 수자도에서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잠깐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조가입니다. 아쉬운 조가인데 그래도 영상으로는 두 마리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부실이는 올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즌의 수자도가 수온의 변화폭이 좀 있는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항이 좀 안 좋다 그러고 저희도 많은 마리스의 고기를 만나지 못했지만 여기는 내년 시즌에 다시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겨울에 콜라기라도 한번 하러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